괜찮게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인 것 같았습니다. 염력을 부릴 줄 아는 예승이 아빠. 예승이 아빠 정도? 뭐 좀 오염된 것 같은데요? 이거 물 쉬었어요. 영화는 일단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의 차기작이고 그리고 뭐 주인공은 뭐 류승룡. 류승룡 킹오케이! 영화 자체 내용은 이제 하루아침에 염력이 생긴 분이 위험에 처한 뭐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그 염력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실제 사건이었던 용산 참사 사건, 그 사건을 그대로 투영한 그런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영화 맨 하이라이트 부분에 크레인이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. 아주 그때 이제 크레인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딱 치죠. 최근 근래에 저는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이후부터는 한국 영화에서 CG에서 이상한 걸 찾아내는 게 사실 좀 어렵다. 그 전에 뭐 전우치라든가 CG를 많이 사용한 뭐 그 엄청 옛날 얘기긴 하지만 화산고라든가 그런 영화들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 CG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염력을 보면서도 저거 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. 그렇다고 막 와 너무 새로워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지만 CG에 대해서는 크게 큰 탈 없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딱 지금 신과 함께와 염력이 한국 순수 CG 기술의 현 주소다. 이제 배우랑 이제 캐릭터 얘기를 좀 함께 해보고 싶은데 일단 유승용 씨의 캐릭터는 중간 중간에 이제 염력을 사용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었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그 된장이라는 영화를 유승용 씨가 찍었었어요. 이름도 있잖아. 그때 처음으로 개그 연기를 보여주기 시작하셨거든요. 근데 그 개그 연기가 이제 물에 올라가지고 내 안에 오는 것에서 정말 뻥 터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예승이 아빠까지 해서 이제 달리셨던 건데 그 괴를 같이 하는 중간 염력 쓴 연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캐릭터 자체는 그 유승용 씨 캐릭터는 좀 비교적 새로웠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외에 모든 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캐릭터거든요. 이 싸움 이길 수 있습니다, 어르신. 아저씨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여기가 붙였어. 이게 설명하기가 힘든 거구나. 야 양반아! 어디서 개수작이야! 자, 일일이 하죠. 연기가 연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면 그게 몰입력이 확 떨어지잖아요. 그렇죠. 네. 정유미 씨가 연기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. 예, 잘 알고 있습니다. 영화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배우의 연기력이 하드 캐리한다든지 CG가 이 영화를 하드 캐리한다든지 열림 결말이 있어서 다음을 추측하게 한다거나 뭔가 안타깝게 만든다거나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. 네. 이 영화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고 저는 영화가 오락성에 많이 치중했다기보다는 메시지를 좀 더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게 연출을 하고 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. 초능력 아저씨,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태어난 사람들 거라고요. 영화에서 저는 딱 약간 몇몇 대사들에서 그런 게 약간 느껴진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용산 참사를 겪은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뉴스나 네, 이런 걸 멀리서 접한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그 신석헌이라는 사람이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. 아.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다 나가서 지금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. 근데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게 딱 그 신석헌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거의 네. 동일했었거든요. 근데 이 사건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거죠. 놈이 책임질 거 아니면 변한 애한테 헛바람 물어놓지 마.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? 되게 영화를 보면서 참 우리가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옛날에 농협 해킹이 있었었어요. 아, 그렇죠. 농협 해킹 때 북한의 소행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냥 듣고는 사람들이 북한이면 할 수 있겠나 보다. 중간에 영화에서도 이제 북한이라는 소행이 나오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하면 되게 공포에 질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나 봐 라고 상식적인 생각을 포기한다는 거죠. 근데 그 상식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 놀아나게 되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게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저희들이 그 피해를 다시 받게 되고 농성 하루 만에 특공대원을 투입해 전격적으로 실시된 진압 작전은 7명의 목숨을 잃은 참사로 끝이 났습니다. 이게 참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 용산에 이제 그 철거민이 계시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실제로.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소수 의견이라든가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.
물론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. 근데 가장 씁쓸한 건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그걸 다 밀어내고 실제로 지금 용산에 거기 가보시면 거기 없죠. 그냥 비어있어요.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.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잃을 거는 돈이에요. 돈이고 약간의 시간.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, 약자들이 잃는 거는 생명이니까 이 잃는데 가치가 상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. 맞습니다. 네.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잖아요. 어떤 분들은 이게 과연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뭐 정말 대단히 할 것처럼 하고 나서 하는 행태가 뭐냐. 가능하다면 그 일을 집행했던 사람 자체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그런 사회적인 피해를 입혀놓고 그 사람은 저의 정책적인 실수입니다, 저의 그냥 사업적인 미스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맨 아래서 죽었던 사람은 사실 아무 죄가 없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저 사회 정의가 좀 쓰게 되려면 그 집행했던 사람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네, 공권력이 개입됐는데 국가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, 국가의 입장은 과연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. 저희들이 이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투표와 정치를 통해서 투표와 정치가 사실은 사회를 바꾸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되게 메시지는 좋고 좋은 영화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하로 대하라면 끓인 격. 저는 그래서 별점 3개 드리겠습니다. 저는 평점 3.5점. 용산천사뿐만 아니라 좀 사회 문제에서 여러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이 영화를 저는 추천하고 싶네요.